네, 안녕하세요. 비사람TV의 김윤수입니다. 아, 제가 오늘은 최근에 이제 연예인분 중에 최고가의 투자를 하셨죠. B씨랑 김태희씨가 공동 명의로 매입한 건물 현장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저번 달이죠. 저번 달에 920억에, 무려 920억에 매입을 했고, B씨가 이제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김태희씨가 이제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B씨랑 김태희씨가 매입한 건물은 강남역이랑 신논현역 사이에 있는 그 대로변을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대로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일단 자체가 매물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여기 있는 건물을 매입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운이 좋았고 그리고 타이밍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주인분이 지방에 좀 거주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타이밍 좋게 뭐 괜찮은 가격에 매입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920억이라고 했을 때 뭐 대지 평당가로 봤을 때는 뭐 6억 2천? 뭐 6억 뭐 초중반 정도 되는 금액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잘 매입한 것 같아요. 그 가격에 강남에서 제일 좋은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뭐 명동이나 뭐 가로수길 메인이나 뭐 전에 말씀드렸던 뭐 도산대로변이나 지금 가격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쪽 지역에 살 수 없는 그런 도로변에 6억 정도에 샀다라는 거는 저건 되게 잘 샀다라고 보여지고 건물 연면적이 한 880평 정도 됩니다. 월세가 한 2억 2천만 원 정도 나와요. 2억 2천만 원 정도면 그 매가 대비 수익률은 좀 낮을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임대료 수준이 좀 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에 그 뉴욕제가 있던 건물, 그러니까 A세컨즈 있던 건물이 월세가 한 4억 4천 정도 나왔습니다. 연면적이 한 900평대였는데 B씨랑 김태희씨가 매입한 건물보다 위치가 좋긴 하지만 평당 임대료를 봤을 때는 거의 50만원 가까이 되는데 B씨 건물은 지금 20만원 중반대거든요. 25만원? 뭐 이 정도입니다. 저는 이 건물이 임대료 수준이 지금 이 위치 비교해서는 그래도 좀 싸게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좀 더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지금 455%입니다. 455%고 이제 일반 상업지인데 조금 더 올릴 여지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높이 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저는 중축도 좀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지금 딱 매가랑 뭐 임대 수익률 이것만 봤을 때는 생각보다 높지 않다. 뭐 2% 뭐 중후반 정도 되더라고요. 보증금을 제외하고. 근데 그거 감안했을 때 너무 낮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충분히 좀 개선할 여지도 있고 그리고 용적률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뭔가 좀 올릴 여지도 있다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 건물이에요. 네, 요 건물 보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좀 그 높게 사는 게 첫 번째로 높게 평가하는 거 이게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큰 재산을 뭔가 거래하는 일인데 B씨 같은 경우에는 뭐 2008년도에 뭐 거의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직접 신축도 하고 근데 신축하면은 또 애착이 많이 가잖아요. 애착이 많이 가는데 뭐 신축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되고 그걸 또 이제 매각을 하고 그래서 495억에 팔았죠. 168억에 물론 신축도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495억에 팔면서 시세 차익을 많이 남겼고 그리고 뭐 김태희씨 같은 경우에도 여기 강남역 이면에 이쪽이거든요. 이쪽에 이제 그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팔고 그리고 그 돈을 둘이 같이 모아서 이거를 사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게 아 이 사람은 부자가 될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결정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결정이라는 게 쉽지 않은데 그거를 벌써 몇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갈아타는 걸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걸 되게 높게 평가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잘 샀다고 보고 상승 여지도 있기 때문에 아주 뭐 최근에 이런 댓글을 봤어요. 임대 수익이 안 나오는데 왜 자꾸 사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임대 수익이 당연히 안 나옵니다. 저 건물도 보셨겠지만 인근 시세 대비해서 좀 낮게 받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건물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건물도 오래된 건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임대료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개선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저것처럼 개선할 여지가 있다. 주변 임대 시세보다 그래도 저렴하다 라고 하는 건물들은 괜찮은 거라니까요.
그런 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그걸 파악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보고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낮아도 그렇게 비싸게 팔리는 겁니다. 그 건물을 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수익률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이게 뭔가 땅의 가치라든지, 이 뭐 건물이 주변 임대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갖고 있다든지, 뭔가 그런 개선 여지가 있는 거를 중점적으로 좀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